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션 엔지니어링에서 제작이 되는 가장 정교한 볼륨 페달 VM 프로 맞습니다.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한번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약간 기술적인 문제로 촬영을 했는데 이 카메라 초점도 안 맞고 문제가 좀 있어서 재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죠. 이 볼륨이 줄지 않는다든지 톤이 깎이지 않는다든지 톤 손실이 적고 기존의 볼륨 페달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줬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극찬을 하고서 업로드를 못했죠. 그렇죠. 이 미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최신 세대의 디지털 앰프, 이펙트 및 컨트롤러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수준의 익스프레션 페달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네. 최고 판매 EP1 익스프레션 페달부터 익스프레션 레이터, 멀티 익스프레션 컨트롤러까지 약간 페달류 요런 페달류를 많이 만드는 그렇죠. 회사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스튜디오 및 공연장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좀 생소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아, 그 많이 봤다는 게 제가 이거 찍을 때 저번 찍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좀 빨리 그 요즘 이펙터 돌아가는 추세가 어떤지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이런 기업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뭐 기타리스트 뭐 유명한 기타리스트부터 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기 이제 미국 내 뭐 영국 뭐 유럽에서 활동하는 세션맨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 세션맨들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페달 보드만 찍어서 올라오는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와우인 줄 알고 생긴 게 와우같이 생겼어요. 네, 와우 페달이구나. 요즘 이 와우로 많이 쓰고 그러면 얘는 뭘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볼륨 페달이더라고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이 미션 볼륨 페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악기 및 신호 체인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돼서 이 그냥 단순히 기타 볼륨 페달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이 처음 소개해드린 대로 VM 볼륨 페달은 가장 정교한 볼륨 페달이라고 이 미션 엔지니어링에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때 그렇게 느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륨 페달이 반응성이 좀 늦거나 톤 왜곡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한 페달이고요. 일렉 기타 베이스뿐만 아니라 각종 음향 기기와 키보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하모니카나 홈 마이크 등 새로운 악기 등에도 볼륨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견고한 구조, 9V 배터리나 어댑터를 사용하고요. 18V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플렉서블한 전원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보드 버퍼. 그죠. 이 액티브 볼륨 페달에는 버퍼가 들어가죠. 버퍼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양질의 버퍼가 사용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톤 손실 부분 그리고 혹시 음색이 바뀌는가 요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파클 제어, 액티브 및 패시브 픽업 퍼즈 페달 혼용 시 사용할 호환 스위치가 또 채용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요 친구 한번 사운드를 저희가 들어볼게요. 뭐 볼륨 페달이라서 뭐 특별하게 그건 없고요. 일단
제가 지금 컨트롤 안 하고 그냥 막 미는 거예요. 네. 커버감을 느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설명을 들으면 여기 지금 여기서 보면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서 네. 갑자기 튀어나와요. 저도 이거 이 볼륨 패턴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요 감으로 밟아요. 많이 자연스러워졌네요. 네. 요 감으로 밟으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아직도 성공률이 좀 적어요. 지금 성공했네요. 요 느낌. 은총 씨 운전 되게 잘하죠. 아, 운전하는 거 좋아하죠. 왜냐면 페달 밟는 거 보면.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게 역설적인데 운전하는 걸 또 싫어요. 아, 왜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서울에서 운전하니까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서울에서 운전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네네. 근데 그냥 짜증나. 차가 너무 많아서. 왜냐면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네네. 대구에서 운전할 때 너무 좋았거든요. 여하튼 뭐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은총 씨가 이 퍼펙트 볼륨 페달 같은 경우는 이 커브 자체가 좀 균일한 편이죠. 그렇죠. 1부터 10까지 있다면 1부터 10까지 올라가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커브를 그려요, 확실히. 그렇죠. 그 제가 약간 정리를 좀 해 드리면 네. 자, 그 신스 뮤직 네. 퍼펙트 볼륨은 그냥 1에서 10 아, 이래서 100까지로 갈게요. 네. 이래서 100 쫙. 네. 보스 볼륨 페달은 1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0에서 100까지. 보스 볼륨 페달은 0에서 그 30이 없어요. 네, 네. 0에서 30이 없다가 갑자기 빵 올라가죠. 30에서 그러니까 100이에요. 네. 그리고 어니볼 볼륨 페달은 0에서 30까지 있어요. 0에서 30까지 있다가 갑자기 30에서 60으로 뛰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 그림이 이런 그림이겠죠. 그러면 예, 이런 그러니까 그림. 예. 무슨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못 알아들으실 분이 계시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힘으로 이렇게 밟았다 했을 때 그 네. 신스 뮤직 이렇게 밟으면 균일하게 밟으면 되죠. 예, 그죠. 근데 보스는 이렇게 밟으면 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쵸. 여기서 여기가 없어요. 아 이렇게 올라가요. 어니볼 볼륨 페달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밟는데 어니볼은 여기까지는 잘 먹어요. 잘 먹다 여기서 갑자기 확 꺾이는 거예요. 네. 나는 똑같이 밟고 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0에서 10이 없는 것 같아요. 앙이에요. 그쵸. 앙.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밟아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무턱대고 없이 그냥 밟으면요 이런 느낌. 그렇죠.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느낌이죠. 저는 이미 난 이미 하고 싶은데 늦게 나오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밟아놔야 돼요. 안 되네. 0에서 10.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잘 왔어. 네, 약간 이렇게. 자연스러웠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공간계를 걸어주시면 네. 볼륨 페달 이것 때문에 쓰는 거죠. 이런 효과들. 근데 지금 원래 볼륨 페달이 공간계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구조상 볼륨 페달을 제일 뒤에 둬서 지금 네. 공간계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미해서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효과. 저 항상 좀 경이롭습니다. 은총 씨가 볼륨 페달을 다룰 때마다.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각 볼륨 페달마다 이 커브 값이 다 다르기 네.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한데 은총 씨께서 꾸준히 써왔던 페달들 자체가
1부터 10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네. 균일하게 올라가는 타입의 볼륨 페달들을 주로 다뤄오셨는데 네. 거기에 많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네네네. 지금 완전히 새로운 페달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또 어려워요,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볼륨 페달을 리뷰할 때마다 다뤄봤던 부분이 뭐냐면 톤 손실이 얼마나 있느냐, 네, 그렇죠. 그리고 음색이 변화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은 네. 볼륨 페달이 연결되는 상태에서 볼륨을 맥스로 올린 상태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네, 이 상태고요. 지금 영상을 편집을 아마 붙여서 네.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앰프 다이렉트입니다. 왜죠? 이게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버퍼 때문이죠. 네네. 뭐냐면 저희가 지금 볼륨 페달에서만 뺀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해서 저기 보이는 모든 이펙터 그러니까 이펙터가 지금 8개 정도가 올라가 있고 앞에다가 볼륨 페달을 단 거잖아요. 뒤에다가 단 거잖아요. 그 상태인데도 볼륨이 지금 앰프에다 다이렉트로 꽂았을 때보다 커요. 이게 버퍼의 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볼륨은 볼륨 페달을 연결했을 때 더 커진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네. 음색이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앰프 본연의 사운드입니다. 네. 제 느낌은 이렇네요. 네. 단순히 이걸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륨 페달 항상 꽂으면서 짜증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 날라가네, 톤이 좀 날라가긴 네. 했구나. 하지만 그나마 많이 놓치지는 않았네를 네, 감사하고 그쵸. 갔다면, 그리고 이게 잘 만들어진. 그 액티브 볼륨 페달에 근데 이렇게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요, 잘 만들어진 액티브 페달은 없어요. 볼륨 페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없었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맞죠. 그러니까 저도 액티브 볼륨 페달을 이때까지 안 썼던 이유는 굳이 뭐 액티브라고 하는데 좋은 걸 못 느껴 사실. 울며 겨자먹기로 볼륨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스러운 톤을 썼던 거죠. 그죠. 액티브 볼륨 페달을 사용하시는 그죠. 그리고 패시브 볼륨 페달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색이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패시브 쪽으로 많이 가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볼륨이 감소되는 그 부담은 있었죠.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과하지 않게 부스트를 걸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선명도가 올라오면서 해상도가 너무 좋은데 높아지는 그렇죠. 이게 제가 이 편집을 이렇게 할게요. 뭐냐 한 번만 들으셔서는 모르니까 제가 한번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네. 확실히 아실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아니, 제가 정도 아니죠, 지금. 제가 버퍼라는 이펙터라 그러면 그렇지만 버퍼라는 기능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펙터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다가 버퍼를 처음 알고 그걸 달았을 때 느꼈던 감동이 있거든요. 그 감동이 지금 볼륨 페달에서 예, 느껴지고 있다는 거는 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피니트 워가 개봉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앤트맨으로 설명해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퍼가 뭐냐면 그 앤트맨이 작아지잖아요. 네. 근데 앤트맨이 작다고 힘이 약해지지 않죠. 그렇죠. 똑같은 힘으로 가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버퍼를 안 쓰시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즈인데 쥐구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쥐구멍에 넣으려면 네. 쥐구멍만큼 다 잘라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 죽겠죠.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이제 살벌하다. 네. 이게 이제 육체 조각을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톤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버퍼를 달면은 작아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죠. 근데 이제 걔가 작아졌다고 힘이 약합니까? 네. 그렇죠. 주먹으로 완판지 때리면 다 박살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톤 손실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게 버퍼인데 버퍼도 그래서 값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값을 또 잘못 맞추면 왜 소리가 작아졌지? 네, 네. 그래서 버퍼도 맞는 걸 쓰셔야 되고 좋네요. 그렇죠. 인위적이지도 않고 네. 이 기타 이 특유의 뉘앙스를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자연스러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득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굳이 다른 종류의 뭐 부스트라든지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서도 볼륨이 유지가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커지고 네. 그래서 솔로잉 할 때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액티브 타입의 볼륨 페달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격하게 공감을 할 거예요. 네. 어라 하실 정도로 음색의 변화도 크지 않고 볼륨 감소도 없고 정말 잘 만들어진 볼륨 페달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패시브계의 퍼펙트 볼륨이 정점을 찍었다면 액티브계의 신성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스뮤즈 퍼펙트 볼륨이 지금 출연한 지가 네.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퍼펙트 볼륨도 좀 멈춰 있는 상태고 네네. 그 후발주로 이제 A3 스톤팍스에서 나온 볼륨 A3 볼륨 페달이 그 뒤를 바톤을 이어서 더 네네. 훨씬 더 좋은 톤 손실을 막아주는 걸로 가고 있었는데 물론 근데 그건 패시브예요. 근데 이 액티브 이 지금 이 볼륨이 나오면 볼륨 페달이 나오면서 다른 볼륨 페달 회사들이 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볼륨 페달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쉬운 거는 그 커브뿐이거든요. 네네네. 소리만 하면 이거 100점이에요. 네네네. 커브 때문에 100점이 아닌 건데 솔직히 그것도 연습하면 되는 그쵸. 부분이니까 네네네. 왜냐면 그 전에 보스 썼었고 유니버 썼었어요. 커브가 아쉬운 것 뿐이지 소리를 가지고는 네. 단연 최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요 네. 제품은 뭐 사운드 시연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바로 한 줄 평으로 들어갈게요. 은총 씨 먼저. 네. 커브만 아니면 완벽하다. 하지만 커브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그냥 이때까지 나온 볼륨 페달 중에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극찬해 주시네요. 최고예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또 가짜는 말장난 해보겠습니다. 미션 엔지니어링 미션 컴플리트라고. 왜냐면은 숙제였어요. 볼륨 페달 사용해야죠. 은총씨 특히나 은총씨 같이 볼륨 페달을 자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손해를 많이 보면서 감수하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줬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골칫거리를 깔끔하게 잘 해소를 해준 그러네요. 정말 좋은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네. 총실을 좀 따라서 네. 점 단위 점수를 하나 둘 셋 9.9 9.9 이럴 수밖에 없어. 이 0.1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완벽한 볼륨 페달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9.9짜리 페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점을 쓸까 네. 했는데 후세대
10점짜리 볼륨 페달이 나올 거를 나올 것이다. 하면서 점9를 드렸는데 사실 점8할까 점9할까 좀 고민했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패시브 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액티브 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10점짜리가. 패시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패시브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미션 엔지니어링의 제품을 보면서 액티브에서 먼저 나오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 일단 액티브에서 먼저 해냈잖아요. 그쵸? 이 통 이거를 패시브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최대한은 그거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상황들을 많이 봤고 최대한 비슷하다고 해도 결국 이제 톤이 날라갔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그쵸. 것들을 패시브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액티브에 좀 미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볼륨 페달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분 좋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는 변화거든요. 뭐냐면 볼륨 페달에 관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편 보면서 그게 뭐? 부스트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볼륨 페달 쓰면 볼륨이 줄어들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난 못 느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볼륨 페달이 왜 필요해? 손으로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큰 변화다 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